천안에 왔어요. 또 한 달 전에 천안 국민여가 캠핑장에 이어서 또 천안에 왔습니다. 여기는 천안 아운의 캠핑장입니다. 관광농원 캠핑장. 편의점에서 체크인. 자, 내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체크인. 여기서 뭐 텐트는 여기다 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네, 저희는 천안 아운의 관광농원 캠핑장에 왔어요. 여기도 굉장히 시설이 좋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산으로 쫙 둘러싸였어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개별 저기는 10만 원이래. 예, 개별 화장실 있고 편의시설 쓰는데 저 위가 다 많죠, 저쪽이 다. 그리고 저희 쓰는 자리는 여기 잣나무 사이트라고요. 여기 잣나무 데크 위에 이렇게 있어요. 저희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 공용시설이 바로 밑에 있는데 공용시설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예, 오다가 여기 천안이라 병천. 예. 근데 장날이었는데 구경을 못했어. 그걸 구경을 못했어요. 제가 시장 구경 좋아하는데 아우네 장터 장날이던데. 주차할 데가 없던데 아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자, 제가 순대 좋아하는 거 아시죠? 순대 맛있어. 왔으면 또 먹어야죠. 언제 와 또. 맛있어. 되게 부드러워. 맛있어 얘도. 자리를 좀 돌렸어요. 이렇게. 여기 잣나무 사이에 이렇게 데크가 있으니까 예, 좀 좋죠. 풍경이. 또 캠핑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풍경하고 어울리게. 그럼 이왕이면. 지난주 영상에서 IGT 테이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다들 관심 많으신가 봐요. 제가 썸네일을 IGT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처음에 캠핑장, 초미니 캠핑장이었다가 바꿨는데 그때부터 조회수가 그냥 막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기존에 있던 토르박스 뚜껑인데요. 요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놓고 좀 비우고 이렇게 놓으면 이게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이거 만드신 분도 머리 많이 쓰셨어. 연구 많이 하신 거예요, 정말.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가스를 안에서 요걸 열고서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이제.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어지는 단점이 좀 생기죠.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가스 놓고서 이걸로. 근데 이렇게 쓰면은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혹시나 그 좀 안 좋겠다. 열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은 하지 말래. 이렇게 쓰실 때는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할 때만 그래요?
네. 네. 그냥 지난주 방식으로 해야겠어요. 네, 하지 말자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깔끔하긴 한데. 굉장히 깔끔한데 불안하대요. 자. 근데 이 뚜껑 방식은 좋은데 여기다 또 하나 있으면 이렇게 열어서 뭐 꺼내기는 좋아요. 오늘의 신상이 있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 거예요. 예. 네, 실버니 거예요. 예, 네, 실버님 야전 침대 샀어요. 실버니 거. 네. 요게 이제 저희 야전 침대 가방이에요. 예, 여기다가 야전 침대 집어넣으려고 요걸 야전 침대 가방으로 했는데 이유는 이 야전 침대가 여기 가방이 좀 작아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야전 침대 넣을 때 좀 넣다 뺐다 하기 네, 힘들어가지고 맞아. 네, 그냥 딱 맞춰서 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쑥 집어넣으려고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네. 원래는 제가 일로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이게 한 세트인데 이걸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방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제가 여기 몬테락 야전 침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예전에 제 야전 침대 영상이 10만 뷰 나온 게 이거예요. 와, 10만 뷰. 근데 요번에 야전 침대 몬테라 그란데 좀 큰 거예요. 와이드. 예, 와이드. 이걸 구입했습니다. 멀티 카모로. 예. 실버니 거예요. 실버님이 넓게 자고 싶다고 자식 안 해줄 거면 이렇게 넓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거 근데 네, 큰아들이 선물해 준 겁니다. 네. 생일 선물로. 고마워요. 네. 아주. 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이거 사주라. 딱 했죠. 요거는 이렇게 요거 볼픽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파묻히지 않고. 그렇죠. 저 이거. 진짜 이거 광고 많이 해줬어. 네, 내 돈 내 산이에요. 저는 다. 네. 근데 저희도 좋아서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렇게. 밑을 꼽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 안쪽으로 여기를 꾹 누르고 스킨을 당겨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넣고, 당겨서 이렇게. 그럼 간단하게 돼요. 큰 힘 안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가 실버님 자리. 오, 넓어. 이거의 좋은 점은 이 주머니가 달려있는 거죠. 한번 앉아보세요. 좋아. 좋아. 이게 달려있어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넣기 좋아요. 네. 이 색깔, 그 멀티 카모만 이게 있어요. 다른 올리브나 이런 건 여기 없고. 이제 전기장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여기다 놔요. 예, 요 카즈미 가방은 전부 저희 침구류. 예, 침구류만 들어 있어요. 한번 이거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봐요. 이렇게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 많이 나네요. 예,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이만큼. 그렇죠? 딱 맞죠?
이 좋잖아요. 이렇게 핸드폰도 넣고 자다가. 네. 워터 캠핑이니까 좀 더 무거워도 돼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무거워지다 보면 막 엄청 커져요. 그렇죠. 네. 좋겠어요. 좋아요. 핸드폰 바닥에 떨어뜨리는지 옆에다 놔야 되는데. 네. 휴지도 넣고. 좋아요. 네, 오늘의 신상품이었습니다. 야전 침대. 네. 내 돈 내 산. 네. 광고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우린 네. 광고가 아니죠. 제가 야채를 절여놔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미리 좀 절여놓고. 식초랑. 넣고. 절여놓을 거예요. 이제 다 채웠어요? 네. 여기 갑시다. 저기 캠핑장 한 바퀴 한번 돌게요. 근데 지금 캠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꽤 많네요. 네, 일요일 치고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봅시다. 여기 캠핑장 한 바퀴 한번 이렇게 조금 돌게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칸을 써도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데크 두 칸을 지금 쓰고 있어요. 오늘은 캐빈 트윈 354 예, 아이보리 세팅입니다. 실버님이 아주 마음에 든대요, 이렇게 하니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세팅하는 것도 좋고.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여기 주방.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전 침대 하고요. 저의 야전, 새 야전 침대. 네. 실버님 야전 침대예요. 아직 이불을 안 폈어요. 좋아요.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드쿨러를 갖고 왔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여름이니까 예, 하드쿨러가 있어야 돼요. 여름이니까 소프트쿨러 이제 좀 부족해요. 여기는 일반 사이트네요. 저기는 잣나무. 여기는 네. 일반. 근데 일반은 여름이 덥겠어요. 더워. 진짜 그늘이 하나도 없네요. 잣나무 사이트가 이제 그늘이 굉장히 많고요. 저쪽으로. 잣나무 사이트가 좋으네요. 그리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까요? 산책로래요, 산책로. 산책로. 자, 여기가 이제 프리미엄 사이트. 여기 계단형이라서 올라갈수록 뷰가 좋아요. 열려있네. 요렇게 생겼네요. 네, 요렇게. 오, 여기 잘해놨네. 그니까. 그래도 타일이. 타일이란 그래도. 거울도 그렇고 좀 화장실도 비대 화장실. 오 비대네 진짜 보비도스 비대 화장실이에요. 샤워실하고 네. 그래도 잘해놨다. 사이트도 크네. 웬만한 거 다 칠 수 있겠네. 엄청 크네. 엄청 크네. 여기 프리미엄 사이트입니다. 여기 물이 막 흐르면 좋겠다. 물이 좀 없네. 네, 여기까지 F 사이트, 맨 위까지 왔어요. F, 밑에가 E. 여기는 다 이런 게 화장실이나 게스트가 있으니까 높아도. 그렇지, 내려갈 일이 없어. 내려갈 일이 없으니. 자, 이제 저 밑에 편의시설로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이 많아. 그럼, 밑에 일반 사이트야, 밑에도. 이 아래층에 일반 사이트가 있어요, 저렇게. 수영장 옆이라서 가족 캠퍼들이 많겠죠? 여기가 수영장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요. 위에 그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타프를 쳐가지고 여름에 그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여기가 편의점. 관리실 편의점. 남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야, 오, 엄청 좋은데. 예, 딱 봐도 좋죠. 그리고, 이거 화장실 이렇게 있고요. 예, 화장실이 6개나 있어요. 개별 화장실. 비데가 있고요. 예, 여기는 남자 샤워실입니다. 오, 저, 사우나 같아, 유료 사우나. 예, 여기 개별 샤워실이고요.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와, 이 창을 내다볼 수 있어서 좋다. 응? 이렇게. 네, 답답하지 않네요. 엄청 좋은 캠핑장들이 많아요. 여기 캠핑하기가 되게 편해지고 있어. 아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2, 3년 안에 지금 캠핑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 셀프 결제죠? 아, 셀프 계산이에요. 예, 여기 편의점입니다. 예, 여기 편의점은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캠핑에 필요한 다, 모든 게 다 있고, 얼음도 무료로 주고요. 예, 여기 장작도 있고요. 예, 셀프 계산이고요. 도착. 아, 네, 지금, 예, 저희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았잖아요. 뭐 잘 구경하셨죠? 예, 저희도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화장실하고 또 굉장히 좋아요. 예. 프리미엄이야, 진짜. 네, 완전 프리미엄 캠핑장이에요, 여기도요. 예, 오늘 저 실버님 오늘은 요리 뭐예요? 오늘은 네, 오늘의 캠핑 오늘은 메뉴. 더울 줄 알고 네. 저희가 초계무침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날이 안 덥네요. 네, 오늘 더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덜 더워요. 지난주는 더웠는데 네. 초계무침 해먹죠 뭐. 네, 당분간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IGT 하기 전에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징어를 칼집을 넣을까요 말까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건 실버님 마음이죠 뭐. 제가 네. 칼집을 잘 못 넣어가지고 네. 잘 실패해요. 해보자 그래도. 여기 와이파이도 잘 돼. 아, 분위기 좋다. 안 될 것 같다. 여기가 잔디 사이트인데 아주 좋아요. 데크 반, 파쇄석 반. 오이랑 무랑 당근을 절였어요. 아까 보셨죠? 오징어 데쳐줘야 되는데? 네, 할게. 그다음에 닭가슴살은 그냥 닭가슴살 쓰는 것보다 이거 아시죠? 할인 닭가슴살? 할인 닭가슴살 이거 훈제거든요? 이거를 쓰는 게 훨씬 흐물거리지도 않고 훨씬 쫄깃쫄깃해서 얘를 씁니다. 찢어서 그리고 얘가 그냥 일반 닭가슴살 쓰는 것보다 맛도 있고 간편하잖아요. 네. 간편해야 되니까 이거 그냥 되게 살짝 데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켜야 돼요? 네. 그런가요? 이 정도 삶으면 된 거예요? 네? 더 삶. 하얘지면 되죠. 미나리도 넣고요. 양이 좀 꽤 쓰고 왜 안 쓰? 하얘졌으면 빼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입니다. 이 찬물에 샤워시켜요. 맛있겠어요. 이거는 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크게 쓰는 거 좋아하죠? 아무래도. 세모로 쓸까요? 길쭉하게 쓸까요? 길쭉하게. 길쭉하게. 조금만. 너무 날쭉하다. 좀 크게 해. 밥은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오. 제가 햇반 싫어하잖아요. 그렇구나. 뒤에 불멍을 넣고. 소금 좀 넣고 버무려서 보실 분들 지금 그런 생각하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말지. 근데 저희는 자주 나오니까 네. 맨날 고기를 꼬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기분이에요, 일종의.
나와서 요렇게 해 먹자. 저렇게 해 먹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해 먹는 거를 한번 보시고요. 네, 맨날 고기만 굽지 마시고. 그러니까 날씨에 맞게. 네. 오늘은 도시락 버전이에요. 네. 여기 이런 도시락에다가 도시락. 이렇게 네, 이런 도시락 있어요. 자, 이제 쌉니다. 실버니 아침마다 김밥을 싸가지고. 이건 뭐 껌이죠. 껌이에요, 껌. 이거는 충무김밥처럼 해가지고 네. 먹으려고요. 이지의 한국인입니다.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간장 단무지. 요거만 있으면 이제 밥 한 끼를 먹어요. 저게 간장을 버리잖아요. 물을 넣으면. 맛있어요, 저거 넣고. 저것만 넣고 김밥 해 먹어도 맛있어요. 내일 아침에 하잖아요. 예, 여기다가 넣으면. 그거 좀 표시 좀 해놔요. 뭘 표시를 해요? 그건 내 거. 네, 다 넣을 건데? 이거 안 넣은 것도 있잖아. 아,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 아저씨. 근데 이거 도시락에 넣으면 되게 빈약해질 것 같은데. 자, 이제 끝났고요. 추억이네. 이제 자, 계란말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팅을 다시 합시다. 여기에다가 엄청 많네요. 밥이 엄청 많아요. 네. 넌, 너희들은 절로 가. 됐고 자, 하나 이거. 완성? 아유, 던지, 여기 던지. 미니멀웍스에서요. 여기 파워스토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나온다고 그래요. 겁낼 게 없어요. 계란말이는 톡 붙이면 돼요. 그래도 초계니까 겨자 소스를 조금 넣어서 묻혀볼게요. 매콤하게 자극적으로? 아니, 조금밖에 안 나요. 괜찮아, 나 겨자는 잘 먹어. 아, 그래요? 그럼 많이 먹을걸. 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어. 양념장은요, 고추장이랑 고춧가루, 그리고 뭐 매실, 설탕, 뭐 그런 거 넣었어요. 뒤에 불멍 영상을 할 때 우리 영상을 저렇게 놔둘까? 우리 영상. 우리 영상이 나요? 그래? 더 하면은 다 이럴 거야. 그죠? 이 아이보리가 좋더라고. 색깔이. 네. 그 뭐라고 할까? 뽀사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숲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불 켜놓으면은 또 어울리고. 잘 썰려? 그럼요. 식었으니까. 식었으니까. 뜨거우면 다 망가져. 아, 뜨거울 때 먹는 거 아닌가? 뜨거우면 아니. 이게 모양이 다 망가져서 못 썰어요. 얘는 여기다 놔요. 나 멀어. 아니, 그러니까 얘를 좀 밀어야죠. 아, 이쪽으로? 네. 그냥 세팅은 여기가 좋아요. 그지 않나요? 잠깐만. 살짝 밀어봐. 됐나? 자, 이제 다 됐어요. 와. 그게 빛이 나야 된다.
음식이 빛이 나야 돼. 힘들게 했는데. 자. 자. 네, 열심히 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아. 난 요거를 제일 먼저. 이거를. 맛있죠? 다음엔 겨자를 더 넣어요? 새콤해. 맛있어요. 그리고 김밥 한 줄. 장아찌들하니까 훨씬 좋네요. 이건 장아찌 들어갔어요. 맛있다. 이거랑 이제 같이 먹어 이제. 이렇게 싸서 닭무침이야. 저번에 양각도라고 하는 그 평양 음식점. 평양 음식점 갔는데 거기 이렇게 닭무침이 맛있게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딱 맛있죠? 근데 그냥 닭가슴살 삶아서 하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훨씬 낫네. 내랑 같은 거 같아. 자, 실버님의 작품. 근데 작품이네. 따뜻하죠? 이게 여러 겹 있어서 또 씹는 맛이 식감이 좋아요. 그건 여러 겹이라서가 아니라 양파를 넣어서. 아니, 이거 겹 씹는 맛이 있어. 예. 이렇게 이게 한 열 몇 겹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씹는 맛이 있어. 패스츄리야? 맞아, 패스츄리처럼. 이건 우거지 된장국이야. 약간 궁합이 좋죠? 잘 맞죠? 원래 떨고 나서 다 마셨습니다. 끝! 끝! 자, 다 먹고요. 좀 불멍 좀 할게요. 추워요, 이제. 네, 이것 좀 치우고. 치웁시다. 저희는 잘 자고 일어났고요. 예, 약간 여기 정리를 좀 했어요. 침낭 개고 조명 치우고. 예. 이제 전기장판 필요 없죠? 예. 덥더라고요. 어제 저는 전기장판을 안 했고 실버님은 했는데 덥대요. TV 껐어요. 예. 전기장판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이제 해보겠습니다. 물 끓죠? 여기서 해도 되겠네. 포토라이님의 명란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틀은 몇 년 된 거예요? 도대체. 틀 또 있어요, 집에. 틀 많아요. 삼각김밥 살, 그러니까, 틀, 틀. 그러니까. 저 김 살 때마다 세트로 막 들어있어가지고 집에 틀 많아요. 이 자리가 시끄러울 땐 엄청 시끄럽겠구나. 애들 방방이가 밑에 있어요. 한 방에 먹겠어요. 청양을 쫑쫑쫑. 다 됐어요. 네. 됐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말로 청양이에요. 청양? 이거는? 이게 명란. 이거는? 그거는 햄이랑 아, 둘 다 먹어요. 둘 다 먹어. 와, 계란 안 익었다. 너무 좋아. 많이 익었네. 꼬들거리지 않는데요? 딱 좋은데 뭐. 왜요? 엄청 많이 익었네. 아니 이거보다 덜 삶으면 덜 익은 거지. 보여줘.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잘랐어? 칼로. 좋아요? 응. 아삭거린다. 잘 먹었습니다. 네. 맨날 싸는 삼각김밥. 맨날 김밥 싸요? 요즘은 김밥. 또 한때는 또 삼각김밥. 아이들 출근 시간에. 진짜 내일은 이거 싸줘야겠는데? 이거 아주 간편한데? 올라가는 길에 그 용인에 스타필드 뭐 에버랜드 안에 생겼다 그래가지고요. 스타필드가 에버랜드 안에 생겼어요? 스노우피크. 아, 깜짝 놀랐어. 스타필드라고 했어요. 어떻게 스타필드가 그 안에 생기지? 스노우피크 매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 가면 또 견물생심인데. 우리 모니카 맘님이 그랬는데. 멘탈도 털리고 지갑도 털린다고. 안 되는데. 아. 어떡하죠? 나 지금 예산이 안 돼. 지금. 아니, 저... 안목을 높인다며. 공부만 하게 되나? 예, 또 하나의 좋은 캠핑장을 또 찾았어요. 네, 실버님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네, 저번에 천안 국민 여가 캠핑장 그 근처예요. 여기 병천 순대 아우네 장터 옆에니까 아주 가까워요. 거기서. 여기는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 아기들이랑 같이 오시면 참 좋은 캠핑장 같아요. 맞아요. 여기 그래서 저 캠핑장 비용이 아깝지 않은 캠핑장 중에. 한 곳입니다. 예, 오니까 여름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 한 30m 정도 돼요. 굉장히 크고 여기 나무 그늘도 많고 해가지고 예, 아주 좋은 캠핑장이니까 올 여름에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한 주 쉬었다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저희 가족 행사가 있어서 네, 어머니 생신 걸을 수는 없잖아요. 5월이 예. 바쁘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이번 한 주도 보실하세요. 예, 안녕. 구독,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갑시다.
우리 스노우피크 에버랜드. 와, 좋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이거야? 그런 건데. 는 에버랜드 스노우피크입니다. 캠프필드. 와, 이렇게 에버랜드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요? 들어가. 이쪽에 여기 쭉 있다. 여기 기존 건물을 이렇게 리뉴얼했네 봐. 근데 천장이 되게 아, 그냥 기존 건물을 리뉴얼해가지고. 스님 이거 이쁘다. 그거? 스님 옷 같다. 어, 스님 옷 같다. 하러 오셨네. 응? 촬영하러 오셨어. 촬영하러 왔어? 아, 되게 크다. 와, 엄청 좋아. 그렇게 해서 얼마냐고. 나는 이렇게 기억자가 좋은데. 네, 요거, 요거 말고 이제 긴 거, 4구짜리. 아. 그게 한 50. 요렇게 찍으니까 이쁘다, 이거. 이거. 옷 시스템은 좋아. 여기가 계속 이제 연장, 연장, 연장 해가지고. 다양해지고. 요거 하나는 있을만해. 야, 여기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던, 저희가 꿈꾸던 그런 매장이에요. 여기 스노우피크 저 하남도 있는데, 아, 거기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여기는 뭐 삼성물산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제대로. 삼성스러워요. 네, 에버랜드 안에. 한번. 이거 한일 합작이네. 어, 나들이 한일. 오시기 좋은. 네, 아주 좋아요. 구경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진 찍고. 주말에는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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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 봉인하고요. 저희도 지금 살 게 몇 개 있는데 그냥 카드 갖고 오지 마시고. 예. 갈게요.